여기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입니다. 오늘의 찐 현장 속으로가 찾아간 곳은 어딜까요? 아, 뭔가 좀 분주해 보이시는데요. 뭐 하시는 걸까요? 재개발 현장에 중성화 집중 중성화 지원을 하려고 지금 출발 준비 중이고요. 바로 길고양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길을 나선 겁니다. 이제 착용하는 게 다 뭐예요? 고양이를 포획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포획틀이랑 그다음에 이제 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는 급식소를 저희가 별도로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급식소 한 3개 정도를 같이 오늘 포획하는 장소에 두려고 가져가고 있습니다. 길냥이들랑 기다렸다옹. 지금 간다옹. 고양이에요? 냥냥. 이분들은 이동하는 시간에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몰려있어서 여기나 여기에다 이게 어떤 동네 그런 네. 분들이라도 네. 협조 같은 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요? 네, 맞아요. 중성화를 하면 이 지역에 사는 고양이들 개체수도 관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중성화를 하기로 공식적으로 상의를 드리고 네, 단지에도 공지를 하고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어요. 드디어 오늘의 작전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건 길냥이들을 유인할 간식을 준비하는 일인데요. 기르님은 이걸로요. 네. 여기 중간 중간에 조금씩 짜주세요. 줄로 해요? 응. 그냥 살살 많이 하면 애들이.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포획틀을 준비하면 네. 좀 고양이들이 잘 잡히는 편인가요? 돌보시는 분들이 항상 저희랑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며칠 전에 이제 밥 자리에 이렇게 포획을 할 예정이라서. 급식을 잠시 중단해 달라고 이제 요청문을 붙이면 알아서 하루 정도 이제 밥을 제거를 해주시고 그럼 이제 좀 굶고 배고팠던 상태에서 이제 캔 냄새를 맡고 포획이 잘 되는 편이에요. 네.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돈다옹. 많이 오는데 진짜요? 네. 이런 일에는요 이른바 캔맘들과의 협조도 중요합니다. 네. 많아요. 아, 저번에도 한 몇 마디 수술했어요. 예. 네. 지금 들어가는 곳은 이분이 추천한 장소인데요. 네? 아, 얘 아프. 그냥 구내염 있는데. 네? 구내염? 얘 나이가 많은가 봐요? 어. 구내. 내가 여기 치우고 주고 그래. 상태가 안 좋아요? 응. 매지었죠. 어디가 아픈 거야? 응, 구내염. 요즘 자빠졌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자빠져서 그래요. 거기 온도가 타고 땡기려고 했잖아요. 이렇게 길고양이들이 잘 다니는 동선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가 맞는 것 같아요. 여기 공식도 있어서 그때. 아, 이거 내려가면 딱 나가자 우측에 검색해놔. 지하에 가야 있지. 여기요? 냄새 독감이고 고양이 많아. 얘들이 열이 갔다 주민들의 협조 역시 중요하죠. 이렇게 요 하단으로 왔다 갔다 해요? 아... 밥을 안 주긴 하지만 이제 감을 잡았습니다. 고양이들이 잘 다니는 길목에 포획틀을 놓고 또 놓고요. 또 놓습니다. 다가옵니다. 동물들이요, 영리해요. 아, 이 고양이 어떻게 될까요? 들어갔다. 음식을 먹는데, 어이구. 놀랐어. 아이고. 야, 발버둥 한번 쳐보는데요. 구간에 갇힌 고양이입니다. 뭘 또 적으셔요? 예, 뭘 쓰세요? 쓰시는 게 뭐예요? 아, 여기 어디에서 잡혔는지 제자리 방사를 해야 되니까요. 작성을 할 예정. 살던 곳에 다시 풀어주는 거예요. 고양이의 안정을 위한 첫 번째 수칙은 담요로 잘 덮어주는 겁니다. 빨리 잡혔다. 해도 되기 전에. 어느덧 6시간의 구조 작업이 슬슬 끝나가는데요. 오늘 포획한 고양이는 총 8마리라고 합니다. 한 장만 열어봐도 돼요? 네네. 아, 얘가 진짜 귀엽다. 얘 왜 이렇게 능청스러워. 이 고양이들은 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이제 저희 센터로 이동해서 오늘 하룻밤 자고 내일 아침부터 저희 센터에 있는 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수술 차례대로 진행이 될 거고요. 수술 마치고 나서는 최소 3일 이상 센터에 머무르면서 회복하고 오늘 포획된 그 자리에 원래대로 방사가 될 예정이에요. 다음 날 오전 10시 본격적인 수술 준비에 들어가는데요. 몸무게가 2.5kg이 안 되면 수술할 수가 없습니다. 중성 수술 안 함으로 인해서 올 수 있는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우선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원하지 않는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면서 개체수가 늘어나는 걸 예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또 발전기나 이럴 때 기타 소음 등으로 인해서 이웃과의 불화 요인도 좀 없애는 방면이 예방적인 소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술에 들어가는데요. 방금 수술을 마친 녀석입니다. 다행히 건강해 보이네요. 이제 이 길고양이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